안녕하세요. 클래식을 만나다의 제니입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의 세계에 함께 빠져봐요.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음악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곡가 에릭 사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음악가로 그의 작품은 고유하면서도 독창적인 세계를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로이 짐노페디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며 신비로운 분위기와 독특한 음악적 실험을 선보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티가 1888년에 작곡한 세 곡의 피아노 작품으로 그의 특유의 미스터리한 음악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넘버원, 렌트 이티 둘로레우스는 프랑스어로 느린 속도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미하며 사티가 실험적인 음악적 표현을 시도하면서도 고요하고 수줍은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사용되어 광범위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영화 매니아에서는 이 작품이 사용되면서 영화의 분위기와 주인공의 심경을 표현하는 데에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티의 작품은 그의 특유의 감성과 실험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사티의 인생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양식을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파트에는 의자가 한 개뿐이었고 자신이 쓴 악보에는 매우 개성적인 주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삶양식은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져요. 트로이 짐노페디즈 넘버원 렌트 이티 둘로레우스는 사티의 작곡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적은 음표와 간소한 구성이 독특한 감성을 자아내며 현란한 피아노 연주보다는 정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사티의 트로이 짐노페디즈 넘버원 렌트 이티 둘로레우스를 통해 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가 보았습니다. 다음 음악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클래식을 만나다의 제니였습니다.